자, 57번째 문제입니다. 이 참수 fx가 아주 예쁘게 주어져 있습니다. 빼기 x 제곱 더하기 ax고 우리의 a는 무슨 수다?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57번 일단 이 참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x 빼기 x 제곱에다가 더하기 ax 이 수분의 대기를 빼기 x x 마이너스 a 그 a가 양수인 거니까 다른 하나의 실근은 하나의 실근은 빵 다른 하나의 실근은 양수라고 예측됩니다. gx가 보입니다. 연습은 했었는데 이게 0에서 지금 x가 아니라 다시 누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a잖아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A. 이게 a라고 되는 순간에 보세요 한번 이거는 다시 봅니다. 잠깐만 좌변이 지금 분명히 누구 x인데 여러분들 그럼 누구에 대한 식이죠? x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럼 x에 대한 식이면 분명히 변수는 x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끝이 지금 누구죠 여러분들? A잖아? 이게 뭐야? 자, 그런데 절대값 누구 x 마이너스 누구 t 여러분들? fx 마이너스 ft 그때 적분 변수가 누굽니까? dt에 dx에요 dt에요? 희한한 거죠. 희한한 거죠. 돼요? 좀 씻으세요. 그러니까 팔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씻고 와서 그래요. 정말 좀 씻고 다녀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뭔 말인 건지 기존까지 암튼지간에 p 적분함수 안에 적분변수는 t인건데 누가 숨어있죠 여러분들? x가 숨어있는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작업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거냐면은 밑끝하고 아래 끝하고 같은거 a 대신에 빵을 찍어볼 생각해야 되는데 변수가 누구인거니까 여러분들? x에요. a 대신에 빵 못찍어요. 왜 못찍어요? a는 양수라고 하는 분명히 상수예요. 무슨 수라고 여러분들?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값 전체가 빵이 되는건 몰라요 지금. 맞죠 여러분들? 두번째 미분 하나 봤더니 p 적분함수 안에 누구도 있고 여러분들 x 변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끝도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x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일단은 분명히 지금 p 적분함수 안에서의 변수가 지금 누구인 거니까 여러분들 t잖아. 다시 누구라고 여러분들 t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게. 뒤에 거 조금 더 번성할까? 자, 집합이 있는데 gk 바 함수 gx는 x equal k에서 못 또는 모이다 여러분들 극소이다. 잠깐만 뭐가 원소예요 그러면? 시작. 뭐가 원소인 거냐면은 GK가 원소예요. 자 여러분들 좀 고인 내용이긴 하지만 바 앞에 있는 이 새끼가 지금 분명히 원소예요. 맞죠 여러분들? 원소가 똑같은 게 두 개 겹치면 하나만 인정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X equal K에서 뭐 또는 뭐이다 여러분들? 극대 또는 극소라고 했으니까 극점이에요. 즉 그 극점의 무슨 값을 원소로 가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y값을 원소로 가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극점의 y값 여기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대가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무슨 대가? 네. 새끼가 감히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파리가 죽으려고 만약에 극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예를 들어서 극대값이 같다 치더라고요. 치자고 다시 뭐하자고 치자고 여러분들.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같은 극대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원소는 몇 개로만 인정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로만 인정돼요. 그 y값과 어차피 같은 y값인 거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이 지금 얼마일 때 여러분들? 1일 때. 즉 여기 있는 gk의 합이 얼마일 때? 1일 때. 지금 알아내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 a3승을 알아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누구 3승 여러분들? 자 이럴 때 알아내라고 하는 게 a3승이에요. 문제 분석은 끝냈어요. 자 그럼 이제 얘가 뭔지 봐야 되는 건데 분명히 누가 x인 거니까 여러분들 gx인 거니까 x는 gx 입장에서 변수인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래쪽 함수에서 봤을 경우에 피적분 함수의 변수는 t인 거니까 이걸 일단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고 너를 일단 t축으로 봅니다. 무슨 축으로 봐요 여러분들? 왜? ft 입장에서 fx는 무슨 수여야 되죠 여러분들? 상수여야 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일단은 우리 그 이참수가 t축 이렇게 돼 있는 새끼를 일단은 ft라고 생각해봐. 다시 누구 t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FT. 네가 빵이야. 네가 a야. 그럼 뭔가 빵에서 a까지 그럼 요 구간 사이에 어딘가 지금 누가 있다는 거야. t들이 있다는 거잖아. 아프가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지금 x는 어디 있는지 몰라. x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뭐 해볼까 여러분들. 잡아보자고. 다시 뭐 해보자고 여러분들. 잡아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만약에 x가 음의 구간에 있어. 다시 뭐의 구간에 있어 여러분들? 자 어떤 건지 모를 때 잡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는 거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점P다. 다시 누구 P다 여러분들? 점P다라고 한다면 점좌표 몰라? 그럼 임의대로 설정하는 거야. t,ft라고 설정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x를 몰라. 다시 누구를 몰라 여러분들?
X를 몰라. 그 X는 분명히 무슨 수야? 실수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그 실수니까 그 실수 X는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맞나 여러분들? 양이거나 음이거나. 선생님 뭔 말하는 건데? 아니 일단 보이는 게 T가 0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A 사이에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0보다 작은 X가 0보다 작을 때 있는 경우와 X가 0, A 사이에 어딘가 있을 경우와 맞아요 여러분들? 0, A 어딘가 사이에 X가 있다 손 치더라도 T가 그 구간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T가 여기 있는 경우와 T가 여기 있는 경우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 X가 누구보다 큰 경우 여러분들? A보다 큰 경우를 일단 보자는 얘기야.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만약에 X가 여기 있잖아? X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땅 요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지금 누구 X야? 이게 FX지. 아, 뭔 말인지 알겠어. 잘 봐. T가 요 구간 사이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니?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T가 여기 있으면은 T가 여기 있잖아? 그럼 띵띵띵띵띵띵 요거가 누구 T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FT가 되는 거야. 그럼 말이 뭐야? 절대값 FX 대비 FT Y값 간에 차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가 되는 거냐면 요만큼 길이가 되는 거죠. 그치?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여러분들? 그런데 그 T가 다시 누가 여러분들? 그 T가 빵하고 A 사이에서 따다다다다닥 움직여야 된대. 그럼 T가 빵이면 그때 절대값 FX 빼기 FT는 너지. 맞아? 색깔로 보자. 너지? 너야? T가 여기 있어? 너야? T가 막 움직여? T가 막 움직여? 어서 많이 봤던 얘기죠. 정적분의 정이죠. 다시 무슨 분의 정이 여러분들? 이거 리미트 시그마 얘기잖아. 그렇잖아. 리미트 시그마 FXK 곱하기 델타 XA랑 비슷한 거 같잖아? 그럼 너희들을 막 채우라고? 너희들을 막 채우라고? 너희들을 막 채우라고? 아, 너희들을 막 채우라고. 어디까지? A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결론적으로 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아. 그러니까 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넓이네.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어디에서 어디까지 넓이네?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네. 그렇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야? 함수 gx에 다시 누구 x에? 야 이거 어려워. t도 움직이지만 누구도 움직여야 돼. 야 고등학교 수학에서 2변수 함수 개념이 나와? 괜찮아. 할 수 있어. 자 선생님 말 들어봐봐. 우리의 목적은 뭐야? 함수 gx의 무슨 점을 잡는 게 목적이야. 극점을 잡는 게 목적인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잘 봐. 이 파란 부분의 면적이 일단 누구 x예요 여러분들? x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말이지.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x가 음의 구간에 있다 쳐봐. 다시 뭐의 구간에 있어요 여러분들? 발견되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 놓치지 말아야 되지? 몇 참수이므로 여러분들? 2참수이므로 대칭성도 갖고 있어. 무슨 성도 여러분들? 잘 봐. X가 음의 구간에 있어. 다시 X가 무슨 구간에 있어 여러분들? X가 음의 구간에 있어? 그러면 어느 부분의 면적인 거냐면 결론적으로 너가 A야? 너가 A야. 그러면 요만큼 부분의 면적이 누구 X가 돼? 이게 GX잖아? 다시 누구 X야 여러분들? X가 여기 있을 때 말이지.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X가 그 음의 구간에서 다시 무슨 구간에서 여러분들? 음의 구간에서 증가한다 쳐봐. 다시 음의 구간에서 뭐한다 쳐봐 여러분들? X가 음의 구간에서 증가하잖아? 그러면 X가 음의 구간에서 증가해? X가 음의 구간에서 증가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GX는 요만큼만이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러면 뭔 말이야? X가 음의 구간에서 증가할 때 다시 뭐의 구간에서 증가할 때 여러분들? X가 음의 구간에서 증가할 때 누구 X는? 보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지. 그치? 아, 그 구간에서의 GX는 뭐하고 있다 여러분들? 감소하고 있어.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음의 구간에서는 무슨 점이 나올 리가 없어. 극점이 나올 리가 없어.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넘어와봐. 넘어오기 전에 하나 더 저놈의 GX가 재밌네요. 저놈의 GX가 하나 더.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이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따 손 쳐봐. 너가 A야. 자 그런데 띵띵띵띵띵띵 예를 들어서 여기를 X1이라고 해봐. 누구 1이라고 해봐 여러분들? 그럼 X1이 여기 있을 때 결론적으로 GX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것도 색깔로 구분해드릴게. 필기 나중에 복습하시기 편하게. X1이 여기 있을 때 결론적으로 이만큼이 누구 X가 된 누구 X1이 되는 거야? GX1이 되는 거야. 이게 GX1이야. 그런데 이게 GX1인데 만약에 그 X가
가운데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무슨 축? 대칭축.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2분의 2죠. 요즘 계속 힘들어요? 문제들이 계속 힘들어요.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칭축 기준으로 띵띵띵띵 여기에 만약에 X2가 있어. 다시 누구 2가 있어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지? 누구 X에서 누구 X에서 누구 빼는 거니까 FX에서 FT 빼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X2가 저기 있다 손 치더라도 너랑 누구 X2는 여러분들? GX2는 어떨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같을 수밖에 없는데 맞나? 아 그럼 뭔 말이야? 누구 X는? GX라고 하는 새끼는 GX라는 새끼는 결론적으로 X 이퀄 몇 분의 A 대칭일 수밖에 없어. 2분의 A 대칭일 수밖에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의 구간에서 감소했어. 무슨 구간에서 감소했어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들?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 맞나 여러분들? 아 그럼 뭐야? X 이퀄 몇 분의 A 대칭이니까 2분의 A 대칭이니까 우리 목요일날 강의 기억해봐. 뭔가 Y축 대칭 나올 때 우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만 관찰했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X가 2분의 1 대칭인 거니까 0보다 작은 구간이 관찰됐다고 친다면 0에서 2분의 1까지만 관찰해봐서 여기서 몇 분의 1까지만 여러분들? 2분의 1까지만 찍어보세요. 잠깐만, 끝까지 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됐죠? 변수 해석이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 근데 그랬던, 이제 그랬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찰할까? 0에서 2분의 1까지?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몇 분의 2보다 작거나 같아. 요것만 관찰해. 요것만 관찰하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 GX가 등장할 수 있겠네.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지? 이해되죠? 잘 들어두세요. 곧 미적분 고난도 1차가 시작되는데, 충실히 안 해놓잖아요? 제 강의 못 따라와요. 제가 뭔 말 하는지 몰라요. 잘 챙겨두세요. 자, 그러면 뭔지 보겠습니다. 뭔지 보겠습니다. 저도 참 무식한 강사 중에 하나인데 뭐가 무식하냐면은 원래 토요일날은 조금 살짝 좀 가벼운 주제로 좀 문제 커리를 짜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됐어. 그딴 거 없어. 티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X축 아니에요? 무슨 축이에요 여러분들? 티축. 넌 분명히 누구 티야? FT야. 그러면 그 구간 사이 어딘가에 X가 있어. 다시 누가 있어 여러분들? X. 아 그러면 들어봐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누구야? FX. 뭐? 이게 FX지. 이게 뭐야? FX. 그럼 뭐야? FX에서 FT를 빼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면적이었잖아. 맞지? 어디에서 어디 빼야 되지? 위에서 아래 빼야 되지. 다시 어디에서 어디 빼야 돼? 위에서 아래. 맞아? 그럼 위에서 아래 빼? 그럼 어디야? 이거지? 빵에서 A까지잖아. 다시 어디에서 A, 어디에서 A까지라고? 빵에서 A까지잖아. 적분변수. 아, 적분 구간이 여기서 A까지잖아. 그지. 그럼 위에서 아래 빼라고? 여기지? 맞아? 이쪽까지 넘어가도 쳐봐. 그럼 여기지 그치? 아니 맞아 틀려. 그 다음 여기지 그치? 요게 누구 X가 돼야 돼? GX가 된다고? 그럼 얘기해봐. 그래프 상황 나왔잖아 맞지? 수도 없이 했던 얘기. 그래프 상황이 나왔으면 빨리 무슨 식표에 들어가자고? 수식표에 들어가자고. 여기까지 이랬어 여러분들? 네? 그럼 가보자고. 자 시작. 저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왔어요. 자 오늘 안 씻고 자 누구 X는? 지금 두 배 들어오는 거 알겠습니까? 네. 몇 배? 두 배. 여기하고 여기하고 정 대칭적으로 있는 거니까. 네. 아니 여기 전체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이게 누구 X가 돼야 돼? GX잖아. 맞아?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봐봐. T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서 움직여? 빵에서. 네. A 사이에 움직이는데. 맞아? 네. 잘 봐. 빵에서 X까지 해서 빨간 거에서 하행이 뺐지, 그치? 네. X에서 A까지는 하행에서 빨간 거 뺐잖아, 맞지? 네.
적군 구간이 분리돼야 될 것 같아. 인테그랄 메타에서 x까지는 파지에서 x까지는 누구 x에서 fx에서 빼기 누구 t를 하라는 얘기야. 아 절대값이 이렇게 풀리네. 그 다음 플러스에 인테그랄 x에서 몇 분 a까지는 두 배 푸트니 알겠죠 여러분들? 누구에서 누구를 빼야 돼? 시작. 누구 x에서 fx에서 누구 t를 빼야 돼? ft에서 다시 누구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 t에서 ft에서 fx를 잡아 빼서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이게 누구 x야? gx야. 그럼 우리 뭘 조사해야 되는 거야? gx의 극적 조사해야 되는 거지. 그치? 미분합니다. 시작. 누구 프라임 x는? g 프라임 x는 갑시다. 두 배 도와줘요? 이거 미분하면 누구 x죠 여러분들? 와, 찢어야 되지. 다시 뭐 해야 돼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 여기 진짜 다 쳐봐. 그럼 여기서 x까지인 거니까 첫 번째 xfx 들어오는 거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그 다음 마이너스에 요거 저 요거 미분해. 그럼 누구 풍당 빠져 여러분들? fx 빠졌어. 납득하시겠죠 여러분들? 아 이해 됐니 안 됐니? 요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적분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니까 적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뭘 고민해? 아래 끝이 x잖아. 나 무슨 끝이 x야 여러분들? 바꿔. 시작. 너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몇 분의 a에서 2분의 a에서 누구까지? x까지 누구 t 마이너스 ft. 적분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선생이 세게요. 맞죠 여러분들? 자 갑니다. 그럼 이거 미분해봐. 풍당 빠져. 맞니 여러분들? 그럼 빼기에 또 뭐가 된 거야? 어? 뭐가? 어? 어 맞지? 그럼 빼기에 누구 x 된 거야 여러분들? fx 된 거야? 잘하고 있지 그치? 아니 뭐 이상해? 아니 근데 이거 바꿨어. 바꾸면 부모는 뭐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니까 부호는 뭐가 됐으면 여러분들? 플러스가 됐으면 해봐. 그러면 요 구간 길이가 뭐가 된 거죠 여러분들? 누구 마이너스? 아니야? 아니 여기에서 이거 뺀다면 이거 갖다 곱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에 누구 x가 된 거야? fx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누구 플라임 x? 플라임 이게 뭐야? 잠깐만 선생님 뭐 계산을 잘못했어? 다시 누구에서 x까지? 미분했죠? 다시 뭐 했다고 여러분들? 미분했죠? 그럼 x fx 그 다음 마이너스 fx 맞지?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이거 바꿨어. 그럼 마이너스 달아야 돼. 맞아? 그래서 미분했어. 누구 x야? 빼기 fx야.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뭐 x 빼기 2분의 a에 fx 맞지? 응? 잠깐만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 이게 도망쳐 왜 이래? 응? 잠깐만 선생님 뭐 잘못 계산했니? 그 다음에 인테그랄 몇에서 x까지 누구 뒤 2t 미친놈이죠. 인테그랄 몇 분의 a에서 x까지 누구 뒤 2t에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얼척이 없네. 얼척이 없어. x 빼기 몇 분의 a에다가 2분의 a 누구 x 이렇게 돼야 되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똑바로 안 해놓으면 미적분 못 따라온다고 지가 내려놓고라도 지가 처리는 거지. 아, 도라이. 자, 시작. 누구 플라임 X가? 플라임입니다.
2 곱하기 f 합시다. 시작. 누구 x? fx 더하기 x, f' x.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여러분들? 합시다. 마이너스 누구 x에다가? fx 마이너스 누구 x에다가? fx. 됐어, 여러분들? 또 틀렸어? 맞지?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미분한 뭐 1 맞니 여러분들? 곱하기 뒤에 거 누구 x에다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몇 분의 a에다가? 네. 누구 플라임 x가 돼야 돼요? 플라임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볼게요. 플러스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fx 맞죠 여러분들? 그럼 남은 게 x f' x 그 다음에 x 빼기 2분의 a f' x.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의 g 프라임 x는 두 배. 누구 플라임 x를 묶어 여러분들? f' x를 묶어.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어? 여기서 누가 남았죠 여러분들? x. x지 그치? 그럼 몇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몇 분의 a? 2분의 a.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돼? 돼? 그러면 일단 잘 봐, 여러분들. 일단 잘 봐. 오해하지 마. 여기 누구 플라임 x는? 야, 상 잘 봐. t축이었잖아. 무슨 축이야, 여러분들? t축. 그럼 x 지점에서의 무슨 계수를 의미하는 거야, f'? 미분 계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x가 0에서 시작해서 몇 분의 a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 2분의 a까지 갈 때까지 누구 플라임 x는 계속 양을 유지하다가 정확하게 2분의 a가 되는 순간에 빵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는 항상 너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아. 빵하고 2분의 a 사이에서 빵에서 2분의 a 구간에서는 말이지. 그치? 자, 그런데 너 빵 되는 거 얼마야? 몇 분의 a야? 4분의 a? 그럼 몇 참수죠, 여러분들? 1참수지. 그럼 4분의 a 기준 부호가 음에서 뭘로 바뀌었어, 여러분들? 정확한 건 4분의 a라고 하는 건 음의 몇 분의 a보다 작아야 돼. 2분의 a보다 작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넘날 상 이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옆에 거의 부호가 4분의 a에서 음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 맞지? 그리고 얘기했잖아? 함수 gx는 x 이퀄 몇 분의 a 대칭이야? 2분의 a 대칭이야. 맞지? 하나 더. 잘 봐. 요 새끼 4분의 a 이후로 다시 몇 분의 a 이후로 여러분들? 계속 뭘 유지해? 양을 유지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f'x 봐봐. 누구 f'x 여러분들? 적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 미분 계수가 양수. 빵! 맞죠, 여러분들? f'x가 2분의 a의 좌우 근방 살짝에서 뭐에서 뭐로 바뀌어, 여러분들? 양에서 뭐로 바뀌지, 그치? 맞아? 그럼 너는 부호 변화가 없을 거야. 근데 너의 부호 변화가 2분의 a에서 또 일어나지. 맞죠, 여러분들? 물론 좌우 대칭으로 해도 되는데 납득하겠다, 여러분들? 그럼 그 너의 부호 변화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 양에서 음으로 바뀌잖아. 그럼 뭐에서 뭘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 증가에서 감소? 그럼 뭐란 얘기야? 극대우보지. 맞니, 여러분? 아, 누구 x의 그래프가 나와. gx의 그래프가 나오잖아. 맞지? 아닌가요? 자, 그러면 몇 분의 a까지는 4분의 a. x가 음의 구간에서 계속 감소한다고 그랬어. 맞죠, 여러분들? 근데 빵에서 몇 분의 a까지도 감소해. 4분의 a까지도 감소해. 그럼 계속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 어딘가에 이제 몇 분의 a가 있어. 그전까지는 뭐 했다가 증가했는데 정확하게 몇 분의 a 대칭이니까, 여러분들, 2분의 a 대칭이니까 결론적으로 그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4분의 a, 4분의 2a, 여기는 몇 분의 3a, 여러분들? 4분의 3a. 납득하겠나?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찍어보세요. 파,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는 얘기야? 그 극점의 y 값들의 합이 이제 뭐라는 얘기니까 1이잖아. 맞아, 여러분들? 네. 돼? 그런데 여기 극점과 여기 극점은 어때? 좌우 대칭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여기하고 여기만 따지면 되겠네. 그렇잖아. 그럼 지금부터 g 몇 분의 a와 g 몇 분의 a가 필요한 거지? 하, 네. 아, 여러분들 이거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 맞으신 분 혹시? 잠깐만. 계산 소연 좀 맡기겠습니다. 무슨 소연은 여러분들? G 4분의 A 하세요,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러면 G의 몇 분의 A라고 하는 애? 4분의 A? 우리 G의 존재를 알아. J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맞지 여러분들? 넣어봐. 몇 곱하기에다가 2 곱하기에다가 넣어봐. 몇 분의 A에? 4분의 A에 F 몇 분의 A에다가 4분의 A에다가 빼기에 인테그랄 0에서 누구까지? 4분의 A까지 맞아? 0에서 몇 분의 A인데? 안 되는구나. 인테그랄 0에서 몇 분의 A까지? 4분의 A까지 누구 D, DT? F, D, DT 그 다음 빼기에 인테그랄 몇 분의 A에서? 2분의 A에서 몇 분의 A까지? 4분의 A까지 누구 D, DT?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 몇 분의 A를 넣어? 4분의 A를 넣어. 4분의 A를 넣으면 빼기 몇 분의 A가 된 거야? 4분의 A야. 그럼 빼기 몇 분의 A에? 4분의 A에 F의 몇 분의 A야? 4분의 A지. 돼? 그럼 누가 날라가? 이거하고 이거 날라간 거지, 그치? 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거 계산하셔야 돼. 다시 뭐 하셔야 돼,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돼. 마찬가지로 지금 몇 분의 A를 계산하셔야 돼. 2분의 1을 계산하셔야 돼. 똑같이 합격하겠죠, 여러분들? 답을 미리 드릴게. G4분의 A는 집에서 계산하세요. 다시 뭐 하시라고,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16분의 A 함수 나오고, G2분의 A는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12분의 A 함수가 나올 거야. 하세요. 복습하시면서. 안 하시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 둘의 합 시작 몇 분의 A 삼승? 12분의 A 삼승 더하기 16분의 A 삼승이 얼마인 거니까 여러분들? 1이란 얘기야. 맞지? 그래서 A 삼승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7분의 48이 나올 겁니다. 자, 문제 해석은 이해됐죠, 여러분들? 됐어? 아무튼 절대값이 기어들어가 있는 새끼 끄집어낼 수 있는 새끼는 거의 대부분 다 끄집어낸 것 같아요. 네, 찍으시고 또 있어? 또 있어야지. 아, 거의 다 안 끄집어냈구나. 자, 58번 갑니다. 몇 번 갔나요, 여러분들? 58번 갑시다. 이거 되죠? 자, 58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빵이 빵이고, F빵이 빵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짜리인 여러분들? 1짜리인 매차함수 FX에 대해서 3차함수 FX 마음속에 그래프 두 개 준비하시고 X3승인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함수 GX가 가나 조건 만족할 때 F의 알파 플러스 K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GX 어서오세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절대값에 누구 3승 마이너스 T 3승. 자, 이거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저건 극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FDDT를 만족합니다. 자, 보세요. 또 피적분 함수 안에 누가 기어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X가 기어들어가 있지.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X하고 누구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비교하라는 얘기죠? T하고? T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거지? 빵하고 X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질문, X 어디 있어? 몰라.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 X가 무슨 수일 때 와? 0보다 작을 때 와? 누구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자, 일단 G빵은 빵이에요. 누구 빵은 빵이다? G빵은 빵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가족으로 모인 거냐면은 F알파가 F의 누구 마이너스 3? 동시에 빵이래요. 잠깐만, 너의 인수가 이미 몇 개 등장했으니까 여러분들? 두 개. 맞죠, 여러분들? 잠깐만, F빵도 빵이야. 근데 알파가 빵이고 뭐 알파가 3일 수도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자, 모르겠어. 자, 나 조건 함수 GX는 X equal K에서만 다시 하자. 누구 X가 여러분들? X equal K. 그 K가 무슨 수인데? 양수인데 오직 X equal 누구에서만 K에서만 무슨 값을 갖는다고?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몰라. 즉 양의 구간에서만 극점을 갖는데. 맞지? 자,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어찌 해야 돼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단 얘기는 당연히 누구 플라임 X가 조사가 돼야 되죠? G 플라임 X가 조사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상태로 미분 불가. 활구합시다. 시작. 누구 빵이 빵이고 G빵 빵이야? 잘 빠. X하고 누구를 비교해야 되는데? T. 맞지? 아, 지난번에 경험 있잖아. 헤이, 지난번에 뭐 했어? T 빼기 FX 했잖아. 맞지? 그래서 T 빼기 FX는 하나는 X값, 하나는 Y값이었으니까 데리고 오자 그랬지, 그치? 누구는 X 등장해서 여러분들? Y는 X 등장해서. 그래서 내가 저 뒤에 있던 FX를 X로 데리고 와버렸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너는 뭐야? 그냥 직접적으로 X값끼리 비교하래, 그치? 그러니까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빵이 있어? X가 만약에 음의 구간에 있어.
무슨 구간에 있어? 네. 그럼 그 구간 사이에 그 구간 사이에 누가 있는 거니까 T가 있잖아. 그럼 보시다시피 T가 커, X가 커. T가 크니까 너가 더 큰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나올 때 못 알구나. 뒤집어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X가 만약에 양의 구간에 있어. 무슨 구간에 있어? 그럼 T는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보시다시피 누가 더 커? X가 더 큰 거니까 넌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그렇잖아. 그럼 일단 GX가 어떻게 풀리는 거야? 구간을 분리해서 풀리는 거야. 해봐, 시작. X가 누구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가 커? 그럼 누구 3승 마이너스? T3승 마이너스 X3승에 누구 TDT인 거고 FTDT인 거고 되죠? 알아 듣겠죠? 그죠? 이해되죠? 이해 된다니까요.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이번에 뭐가 돼야 돼요? X3승 마이너스 T3승에 누구 TDT에다가 X가 누구보다 클 때 여러분들? 돼요?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뭘 조사해야 되죠? 아니 정신 좀 차려봐요. 토요일날 오전이라고 허부덕대는지 말고. 아 정말 진짜 그냥 아니 뭐 지도 아까 허부덕댔는데 적분과 미분을 섞어서 하는 미친 수학 강사죠, 그쵸? 분명히 그 전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는 GX가 X=K에서만 무슨 값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도함수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뻔한데 왜 대답이 안 나와요? 도함수 한번 조사해볼까? 자 G'X 갑니다. 그럼 우리의 G'X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붙었을 때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시작! 누구 3승에? X3승에 FX에다가 이렇게 된 거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빼기 X3승 나와야 되지, 그치? 미분하면 누구 X야? FX야. 뭔 소리야 또? 분미분이지? 무슨 미분이야? 그럼 빼기 X3승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맨 X 제곱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맞니 여러분들? 네. 누구 dt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빼기 x3승 내비두고 빼기 x3승 내비두고 그 뒤에 거 f(t) 미분하면 누구 x가 됐어요 여러분들? fx 잠깐만 이 두 새끼 날라가네.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그럼 생각해봐. 아래 거의 결과는 뭘까? 3x 제곱에 몇 x 제곱에? 3x.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겠지. 그건 왜? 그건 왜? x3승 기어 나온다. 아, x3승 기어 나왔을 때 몇 x 제곱에 여러분들? 플러스 3x 제곱에 부호만 만들어 바뀐 거니까 요거 요거 두 개 부호 바뀌겠지 맞냐 여러분들? 네. 아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볼게. 위에 거가 빼기 몇 x 제곱에 인테그랄 이거에 누구 t dt다? 이거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뭐보다 클 때? 잘 봐! G'은 빵이 빵이지. 다시 정신 차리고 누구 프라임 빵이 빵이야? G'은 빵이 빵이야. 너? 너? 잘 봐. X=0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지. 다시 우리의 GX의 극점은 그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오직 양의 구간에서만 일어나요. 맞나 여러분들? 그럼 빵에서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 앞에 녀석의 부호가 x가 음인 상태에서 약인 상태로 넘어올 때 말이죠, 맞죠?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너도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다시 합시다. 그럼 너도 뭐 해야 된다고? 너도 바뀌어야 돼요. 니네 둘도 요 사실에 따라서 x equal 0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돼?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건 어떻게 일어나야 돼? 넌 음이지. 넌 양이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럼 네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잖아. 맞지 여러분들? 돼? 근데 네가 만약에 부호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가 반드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봐봐. 음에서 양인데 양에서 음이면 음에서 음이지. 그치? 들어왔죠? 음에서 양인데 음에서 양이면 양에서 양이지, 그치? 네. 아, 그냥 결국 일단 무슨 변화 일어나면 안 돼. 부호 변화 일어나면, 부호 변화 일어나야 돼, 맞죠, 여러분들? 네. 이해됐어? 네. 그럼 널 조사해. fx가 몇 함수죠?
3차 함수죠? 그럼 넌 몇차 함수예요? 4차 함수예요? 새로운 함수로 잡아봅니다. 누구 x? hx라고 합니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누구 ddt다? ftdt다? 그럼 너라고 하는 새끼는 어떻게 생겨먹은 새끼야? 조건 해봅니다. 몇 분의 1에? 4분의 1x 4승으로 시작하는 4차 함수. 몇차 함수 여러분들? 4차 함수. 마음속에 그래프 3개 준비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극점이 하나던가 극점이 2개 3개던가 미분계에서 빵에다가 극점 하나던가. 맞죠 여러분들? 이해돼? 잠깐만 왜 그래프부터 빨리 끌고 왔지? fx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맞죠 여러분들? 수식으로 뭔가 풀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생각해봐. 생각해봐. 자, 누구 빵이 빵인데? 누구 플라임 x가? 누구 x인데? 아! 누구 빵이 빵이야? 잘 봐. 잘 봐. h 플라임 빵이 누구 빵인데? 이게 빵이지. 그렇지? 그러면 이 4참수 hx는 x 이퀄 0에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접해야 돼. 수도 없이 없어. 접하는 방법 1에 접하던가 1에 접하던가 접하면서 뭐 하던가 여러분들 뚫던가.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hx라는 새끼가 x 이퀄 0에서 반드시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돼?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하나 더 x 이퀄 양인 구간에서 너는 부호 변화 일어나 안 일어나? x가 양인 구간에서 너는 부호 변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 맞지? 그런데 양의 구간에서 분명히 무슨 값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부호 변화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너 양의 구간 어딘가에서도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치? 하지만 빵에서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돼? 부호 변화. 됐어요? 그래프가 뻔히 보입니다. 그 그래프가 어찌 보여요? 주어진 4차 함수 x 이퀄 0에서 접하면서 뭐 했다가 뚫었다가 어딘가 k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야 되죠. 그쵸? 이게 누구 x여야 돼? 아, 그럼 누구 x가 표현되잖아? 시작. hx는 몇 분의 1에? 누구 3승에다가? 아, 이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아, 너의 도함수가 이거야. 맞죠 여러분들? 옆에 지금 찍어보세요. 이해 되죠? 그죠? 징글징글하네요. 이 한 주 지난주부터 징글징글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누굽니까? 아까 구하라고 하는 게 마지막에 F에 누구 플러스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알파도 알아내고 K도 알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주어진 조건 알파에 아 뭐야 FX에 대한 조건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용했어요? 그럼 이거 이용해야 돼. 맞죠? 이거 이용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FX를 알아내시오. 맞죠 여러분들? 그럼 저 4차 함수 전개해봅니다. hx 시작. 몇 분의 1에? 4분의 1에 누구 4승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몇 분의 1에? 4분의 k에 누구 3승이 오시다? 미분합니다. 그럼 미분한 새끼가 누가 되는 거죠? 써야지 써야지. 복습하시려고 써야지. h 플라임 x가 누구 3승에다가? 그 다음 몇 분의 3k에? 누구 4분의 3k에 누구 제곱이어야 되죠? x제곱. 잠깐만 이게 누구 x여야 돼요? fx 누구 빵이 빵이니까 f빵이 빵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도와줍니다. 이 새끼? 두 개 지점에서 빵 되는 점이 보여.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넌 누구 제곱으로 묶여 여러분들? x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럼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함수인 거니까 빵에서 접해. 다시 얼마에서 접해 여러분들? 아, 네. 여기가 누굽니까? 몇 분의 3k여야 돼요? 아, 네. 4분의 3k. 너 빵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런데 f알파와 이게 이제 누구 x야? 네. fx입니다. f알파와 f알파-3이 같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당연히 누구 마이너스 3이 작아요? 알파 마이너스 3이다. 아 그러니까 너가 누구 마이너스 3이라는 거고 아 너가 누구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알파는 얼마란 얘기고 아 그러니까 알파 3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33 약분의 k는 얼마란 얘기야? 아 그러니까 누구 x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fx 알아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f의 마지막 누구 플러스 k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k, f7을 구하시고 계산 맡겨놔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f7은 196이 나올 겁니다. 필요한 거 찍습니다. 찍습니다. 넘어갑니다. 됐죠? 네. 한 번만 볼게요. 이거다. 47. 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들어, 그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즘 저희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똥놀이에 빠져갖고요. 모든 놀이가 다 똥을 소화해요. 어제도 낮에, 어제 밤에 들어갔더니 안 자고 있길래 뭐 빠방이 놀이, 자동차 놀이하자고 자동차 놀이하는데 어김없이 하늘에서 똥이 떨어져요. 저 푸덕철푸덕. 자, 59번 갑니다. 문제 수정해드렸죠, 맞죠 여러분들? 상수함수가 아닌 다함수 fx와 fx의 한 부정적분 large fx가 있다. 파이널로 정리해드렸는데 자, 59번 문제입니다. 59번 문제 뭔 말이에요? large prime x가 누구다 여러분들? small fx다. 항상 가져가라 그랬어요, 맞죠? 그죠? 네. 자, 이런데 실수 A가 실수 A와 실수 A 빵이거나 빵이 아니거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나 조건 만족할 때 방정식 인테그랄 n 마이너스 A에 4 마이너스 A의 X에 누구 DT에다가 곱하기에 인테그랄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은 맨 A 마이너스 5에다가 2A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 여러분들 X까지의 FT DT 내 참수인지도 몰라요. 너 이퀄 꽝 되는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다시 너의 무슨 근 개수 여러분들? 실근 개수 그를 뭐라고 하기로 하자 뭐라고 하기로 하자? G A라고 하세요. 다시 누구 A 여러분들? G. 그리고 이런 것도 이래 얘들아 마지막 거라고 하는 게 무슨 그마 여기가 GM이잖아 다시 누구 A냐 얘들아? 얘들아 이거 센스기 바꿔 G A로 누구 A로? G. 그럼 그 A가 몇에서 여러분들? 1에서 얼마까지? 10까지 맞죠? 그럼 A가 얼마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한번 따져보란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을 푼다? 너 곱하기 너가 빵인 거니까 너가 빵이거나 너가 빵이거나 맞죠, 여러분들? 네. 넌 언제 빵 되는 거지? X가 4A-5일 때, 그치? 네. 넌 언제 빵 되는 거지? X가 2A-5일 때. 근데 그거 위에 분명히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네. 조건을 분석합니다. 가조건이에요. 누구 빼기 A에? 네. X 빼기 A에 누구 X를 곱했더니 네. 그가 항상 너보다 크거 나왔다고? 0보다 크거 나왔대요. 맞죠? 네. 돼?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잖아? 뭘 고민해? 만약에 그 X가 A보다 작잖아. 누구보다 작아요, 여러분들? A보다 누구보다 작아? 네. 질문. A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쵸? 네. X equal A가 성립합니다. 네. 돼? 그러니까 X equal A는 빼볼게. 그러면 그때 누구 X가 여러분들? 네. X가 A보다 작다는 얘기는 너가 응인 거지, 그치? 네. 다시. 부등식의 근 equal. 방정식의 해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너의 근부터 본 거야. X가 A보다 작아? 너 음이야. 그럼 너도 뭐 해야 되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렇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함수 fx니까 fx는 반드시 연속이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동시에 뭐가 가능해야 돼요?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X가 A보다 커요. 그러면 반대로 fx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 적분 1차에서 경험 있잖아요. 일단 1차 결론 FA가 얼마여야 돼요? 빵이어야 되죠, 그쵸? 아니 우리 적분 1차에서 이거 있잖아.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FT, DT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 F빵은 빵이죠. 일단 첫 번째 맞아? 네. 네?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A보다 살짝 작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A보다 살짝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맡긴데 그럼 음에서 뭐로 맡긴 거야? 야로 맡겼잖아. 근데 함수 fx가 연속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A 경계 함수값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네. 돼? 네. 그럼 이건 뭐야? 너는 어차피 f 프라임 t잖아? 누구 프라임 t야? 아, 뭔지 알겠어요? 자, fx의 상태가 나옵니다. 누구 x 상태 여러분들? fx 상태 a 기준 작을 때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고 클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누구 x야? 넌 누구의 도함수입니까? fx의 도함수잖아. 맞죠 여러분들? 아 물론 이럴 수 얘기를 있어. 여기서 슉슉슉슉슉 이럴 수 있어. 극장을 갈 수 있어. 근데 너는 fx는 우리의 목적은 뭐야? 동서아 너 fx는 large fx의 도함수잖아. 맞지? 그럼 무슨 판단만 하면 되죠? 부호 판단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근처에서 이 a보다 작은 지점에서 극점을 갔던 말든 아무튼 의미 되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음에서 뭘 맡겼으니까 아 저 large fx의 상태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이게 누구 x다 여러분들? fx.
x equal a 기준으로 해서 맞죠 여러분들? 아 극점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 풀리잖아요? 시작하세요. 라지 누구 x 마이너스? 마이너스 라지 f의 n 마이너스 a. 그거 곱하기 쉽네요. 이 문제는 라지 fx 곱하기 아 빼기 에 라지 f의 맨 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5 이퀄 빵이지 그치? 그러면 결론이 뭐죠? 라지 fx가 누구 2던가 맞아요? 라지 fx가 누구 2던가 또는 f의 맨 a 마이너스 5던가 그 a를 몇부터 몇까지 변해보시오 맞죠? 이런 건 표를 그리는 거야. 다시 뭘 그리는 거야? 표를 그리는 거야. A값이 변할 거야. 4-A도 변할 거야. 매대A-5도 변할 거야. 그때 GA를 봐. 자, A가 1이야. 다시 A가 얼마야, 여러분들? 1. 그럼 이거 1이잖아. 그럼 넌 얼마야? 이거 1이고, 여기 3이잖아. 맞아? 따라오고 있어? 그럼 F3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치? 몇 개? 7중에서 몇 개? 두 개. 너가 1이야. 너는 3이야. 너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맞죠, 여러분들? 마치 2차합처럼 생각해봐. 2 떨어졌는데 빼기 4 떨어졌어. 맞죠, 여러분들? 그럼 너랑 나랑 겹치는 건 있어, 없어? 없죠. 3일 때 이렇게 지나가는데 빼기 3일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7중에서 몇 개 나와야 돼, 여러분들? 네 개 나와야 되지. 이 정도는 그려줘야지. 안 그래, 여러분들? 그럼 네가 2야. 그럼 넌 얼마야? 2야. 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해봐. 어? 너가 2야? 그럼 딱 축일 때네.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너 몇 개야? 여기서 하나 나왔네. 맞지? 축에서 떨어졌대.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네. 그럼 너 몇 개야 여러분들? 세 개 나왔네. 그치? 에이 맞아. 틀려. 너가 3이야? 그럼 넌 얼마야? 1이야. 너도 얼마야? 같아? 축이 3인데 1일 때라고? 그럼 몇 개밖에 안 나오지? 두 개밖에? 아니 똑같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두 개밖에 안 나와? 아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해 오세요. 자 그래서 숫자가 여기만 적어드릴게요. 4, 3, 2, 4, 3 4, 3, 2, 4, 3 그 다음은 다 4, 4, 4, 4, 4 이거 쭉 덜어내기에요. 나타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얼마 나오냐면 36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 복습하시면서 일일이 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하면 안 됩니다. 찍으시고 머리 좀만 식혔다 합시다. 한번 같이 한번 찍어줘. 자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과제는 그냥 끝까지입니다. 70번까지 70번까지 다음 주에 체크합시다. 자 60번 갑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인 몇 참수? 이책 하시느라 고생했는데 아직도 좀 힘든 문제들이 남아있네요. 오. 63번, 오, 오, 65번, 오, 오, 절레, 절레. 자, 최고 참수가 1자리인 3참수 y는 fx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 y는 gx가 점 a에 a, fa와 b에 b, fb, a가 b보다 작아요. 점 a점이 더 왼쪽에 있어요. 거기에서만 만난대요. 다시 어디에서만 만난다, 여러분들? 대답을 해줄 리가 없지. 내 네, 우리만 가면 돼. 접했단 얘기죠? 아직 뭐 했단 얘기다 여러분들? 접했단 얘기예요. GX는 기울기가 1자리인 거니까 1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말뜻이 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게 자 일단 3차함수를 한번 설정해봅니다. 3차함수로 설정해보는데 기울기 1자리인 거니까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너가 이 점의 x값이 a인 거고 이 점의 x값이 b가 되겠지, 그치? 네.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왜 이래? 그러면 네가 a면 네가 b? 케이스가 몇 개가 등장할 수 있죠, 여러분들? 네. 두 개가 등장할 수 있어? 자,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거 뭐가 됐던지 간에 접점, 교점들 기준으로 다 잘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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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 맞나요, 여러분들? 게다가 너의 기울기가 1인 거니까 45도 기울어져 있잖아.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직각 이등변 그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y는 fx 위에 점 p의 t, ft에서의 직선 y는 gx까지의 거리를 누구라고 하고 있다. l 만약에 여기 봐 여기 봐. 네가 gx야. 네가 gx면 거리
몇 도로 다 찍으라는 거야? 90도. 이게 여기가 아니죠. 다 90도로 찍으라는 얘기죠. 다시 몇 도로 찍으라는 얘기라고 여러분들? 90도. 네가 만약에 GX면 다 90도로 찍으라고 그 거리들을 다 누구라고 하자고 여러분들? L이라고 하자고. 그런데 그 T가 A하고 B 사이에 있대요. 다시 누구하고 누구 사이 여러분들? A하고 그럼 만약에 이게 GX면은 T는 요 구간인 거니까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네가 만약에 A하고 B면 이렇게 찍어버렸을 거야. 그 길이가 다 누구라고 여러분들? A야? 잠깐 봐봐. 90도로 찍었다고? 90도로 찍었다고. 그러면 직각 매뚱변이 생겨나. 직각 쌍방향도 보일 수 있겠네. 아무튼 볼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L의 뭐가? 최대가? 다시 누구의 최대 여러분들? 이건 알잖아요. L의 최대 그가 몇 분의 8에? 3분의 8의 AB? 아직 AD점을 교적 AD점을 설정하지 못했어요. 자 그럴 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 있냐면은 인테그랄 어디에서 시작해서 A에서 B까지 절대값 누구 X 마이너스? 이건 뭡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요? 맞아? 12분의 공식? GX가 너면은 너고 GX가 너면 너잖아? 어차피 어때? 같잖아. 다시 어차피 어떻다고 여러분들? 어차피 같은 거니까 구하라고 하는 게 같기 때문에 널 그냥 GX라고 합니다. 널 GX라고 하면은 여기를 A라고 합니다.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를 누구라고 하죠 여러분들? B라고 해요. 그럼 여기를 B라고 했을 경우에 언제 최대예요? 그 최대는 여기서 이 접점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가 가장 큰 L이지. 맞죠 여러분들? 네가 누구의 최대야 여러분들? L의 최대야. 다시 누구의 최대라고 여러분들? L의 최대. 그런데 그 L의 최대가 몇 분의 8 AB라고 여러분들? 3분의 8 AB라고? 그럼 다시 어디가 A점이야? 네가 A점인 거고 네가 B점인 거잖아. 맞나 여러분들? 네. 요 길이의 3분의 8배가 너라고? 내려봐. 그냥 내려봐. 그냥 내리잖아? 그럼 어딘가 무슨 축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봐봐. 얘가 기울기가 얼마야? 1. 1이지. 그러면 여기 요렇게 평행선으로 했을 때 이 각도가 45도지. 그치? 네. 그럼 이 각도도 몇 도인 거야? 45. 45도잖아? 그러면 이게 직각 매등변이라는 거지? 2등변이라는 거니까 너 길이와 너 길이가 어때야 되고? 맞아요.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아 뭔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가 맨 루트 2란 얘기야. L 루트 2란 얘기야. 난 누구 루트 2 여러분들? 아 그러면 이거란 얘기잖아. 너를 fx로 봐. 누구 x 봐 여러분들? 그럼 게다가 누구 x 빼기 누구 x인 거니까 여러분들? fx 빼기 gx라고? 그럼 그 fx 빼기 gx 연 전인 최고 차함계수가 몇 자리인 여러분들? 1자리인 3차함수잖아. 맞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잡아 뺀 함수 hx라고 봐. 누구 x라고 봐 여러분들? 그 잡아 뺀 함수를 hx로 봤을 경우에 너도 여전히 최고 차계수가 1자리인 몇 차함수야 여러분들? 3차함수야. 그러면 그 3차함수는 잘 봐. fx와 gx가 a점에서 만났어. 그 다음 누구 점에서 만났어? b점에서 뭐 한 거니까? 접한 거잖아. 그렇잖아. 맞아? 그럼 fx 빼기 gx라는 함수는 게다가 여기에서 무슨 대를 가질까? 극대를 갖겠지. 난 무슨 대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지겹게 했던 거잖아? 그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누구 x의 그래프죠 여러분들? hx의 그래프고 결론적으로 요만큼 길이가 지금 면 루트 2옷이다 여러분들? n 루트 2란 얘기잖아. 납득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알잖아? 자, 첫 번째 풀인 이거죠. 일단 hx가 표현돼요. 누구 x가 여러분들? hx 어떻게 돼요? 시작. 누구 마이너스 a에다가? x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잘 봐. 그런데 이게 누구 루트 2라고 여러분들? L 루트 2라고. 너와 너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걸 알아? 2대 1인 걸 알잖아. 1대 2라고 하는 걸 알잖아. 맞죠 여러분들? 일단 b하고 a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변수 개수를 좀 줄여봐봐. 너를 알파라고 해. 그럼 넌 몇 알파가 되는 거니까? 2알파가 됐잖아. 그럼 b는 a 플러스 몇 알파가 된 거야? 3알파가 된 거고 여긴 누구 플러스 알파가 된 거야? 첫 번째 풀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hx는 누구 마이너스 a에다가?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몇 알파에? 이렇게 된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a 플러스 알파일 때 함수값이 맨 루트 2니까 여러분들 l 루트 2잖아. 맞나?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h에 누구 플러스 알파라고 했네? 넣어봐. 누구에다가? 알파에다가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 거지. 그치?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그럼 몇 알파의 제곱인 거죠 여러분들? 9알파의 제곱인 거야? 맞아 여러분들? 아니야? a 몇 알파 제곱이야 여러분들? 4알파 제곱인 거지. 그것이 맨 루트 2다 여러분들. L 루트 2다? 그러니까 몇 알파 3승이?
4알파 3승이 L 루트 2라고? 아니 누구 루트 2라고 여러분들? L 루트 2. 그러면 이 L 루트 2죠. 아, 몇 분의 8 AB래 여러분들. 3분의 8 AB래. 그러니까 누구의 최대가 여러분들? 우리의 L은 몇 분의 8에? 3분의 8에 AB잖아? 다시 누구 비야 여러분들? AB? AB의 길이는 B-A에요. 다시 누구 마이너스 A에? B-A. 루트 2배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B-A가 몇 알파인 거니까 여러분들? 3알파인 거니까 그거에 루트 몇 배 되면 되는 거야? 2배 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계산하잖아? 계산하면은 8 루트 2알파가 되는 거지. 그치? 집어넣어봐. 집어넣어봐. 그럼 몇 알파 3승이? 4알파 3승이? 해봐. L 루트 2? 루트 2배 하라고? 그럼 몇 알파가 된 거죠, 여러분들? 16알파? 그러니까 우리의 몇 알파 제곱이 여러분들? 아니야, 누구 제곱이? 알파 제곱이 4가 나왔어? 알파 양수라고 봐. 알파가 얼마 나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2가 나왔다는 얘기다. 자, 알파가 얼마다, 여러분들? 알파가 2가 나왔어. 그럼 하라고 하는 게 뭐야? 요면적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몇 번의 공식이 들어오면 돼? 12분의 최고참기에서 1에다가 맞나, 여러분들? 요 간격이 얼마가 된 거야? 알파가 2인 거니까 3알파 그럼 6인 거지, 그치? 그럼 누구의 4승이 옳시다? 6의 4승이 옳시다? 그럼 12분의 1에다가 어차피 6이 4개 있는 거야. 6이 몇 개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6이는 6, 6, 22, 2는 2, 2, 3은 6. 36에다 몇 배 있죠, 여러분들? 3배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옳시다, 여러분들? 108이 옳시다. 이게 몇 번째 풀이야?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지? 뭘 알아? 여기를 K로 봐. 아니, 여기가 몇 알파야? 2알파지? 극 3참수의 극대 극소점 사이에 y값 차와 누구값 차 사이에 여러분들? x값 차 사이에 비율 알잖아, 맞죠 여러분들? 기억나? LK? 몇 분의 공식이었더라? 그렇지, 2분의 공식. 자,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맨 루트 2는 몇 분의 2분의 최고참기에서 얼마였어 여러분들? 1이지, 그치? 2분의 1의 도색기 몇 알파예요 여러분들? 2알파에 몇 승이다? 3승이다. 맞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맨 루트 2가 L 루트 2가 이거 8알파 3승인 거니까 몇 알파 3승이야 여러분들? 4알파 3승이야. 요 관계가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 그치? 자, 요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찍으시고 자, 숙제 70번 까지고요. 몇 번까지다 여러분들? 70번 까지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이 책 조금 화요일날 수원 수업인 거 아시죠? 도둑이 도서 맞죠 여러분들? 화요일날 수혜책 갖고 오시고 다음주에 수특책 끝내고 알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